내년부터 포항과 경주, 영덕, 울진, 울릉 주민들은 울릉도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하거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5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 동해안 생생협의회는 최근 경주에서 모임을 갖고 해당 주민들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울릉 복래폭포 관광지구와 천부 해중전망대, 선목관음도 연도교를 무료로 입장하고 독도 전망삭도와 태아 모노레일 입장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. 협의회는 이에 앞서 올 초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포항 크루즈 요금을 10,000원에서 8,000원으로 할인한 데 이어 지난 6월부터는 경주 양동마을 입장료를 기존 4,000원에서 2,000원으로 낮춰주고 있습니다.